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아 지난 15일 한인문화회관에서는 추석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문화회관과 시카고 여성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타인종들도 다수 참여해 송편빚기, 강강수월래 등 다양한 추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노사 간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결국 5만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북부 리버노스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로 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44세 히스패닉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6일 가을이 문턱에 들어선 시카고 전역에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의 7회 정기 공연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느지막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열정과 패기로 멋진 무대를 선보인 어머니 합창단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KBC 뉴스 930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아 지난 15일 한인문화회관에서는 추석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문화회관과 시카고 여성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타인종 커뮤니티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송편빚기와 강강수월래 등 다양한 추석 문화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남승관 기자입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열린 시카고 추석 행사에는 시카고 한인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타인종 커뮤니티도 참석했습니다. 타인종 커뮤니티는 국내에 불고 있는 한류 연풍에 그치지 않고 한국 고유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추석 행사에 방문해 행사 내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시카고 여성의 박규영 이사장은 이번 추석 행사를 통해 미국 추석인 땡스기빙과 한국 추석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고 실제로 송편빚기, 강강수월래, 줄다리기 등 한국 고유의 추석 문화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우리가 추석이랑 비슷한 행사가 여기는 땡스기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하고 땡스기빙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한 다음에 추석에 우리가 가장 큰 액티비티인 그 가족이 둘러앉아서 송편 만드는 거 그것도 함께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농악대가 그 길놀이 거기에서 또 그분들을 모시고 강강수월래 하러 가서 강강수월래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씨름하고 줄다리기를 반씩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4시가 되면 여기 다시 들어와서 이분들이 만드는 송편 그동안 쪄놓거든요. 그 송편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게 오늘 행사입니다. 한국과 미국 추석의 차이점을 설명한 드폴 대학교 교수 셰리 트레모먼은 이번 행사가 한국의 깊은 전통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Non-Koreans will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Korea than just BTS. There is more to Korea than BTS. There's more to Korea than K-pop. I mean, I love K-pop too. Trust me, I'm a big fan. But I really like the traditional culture. I like the language. And I want more Americans to become aware of Korean food, Korean traditions, and the rich history that Korea has. I mean, as I said during my part of the presentation, Korean Chuseok has existed for maybe 600 or 700 years longer than the American Thanksgiving. And just the fact that we have this multicultural society and yet we don't know that much about the ethnic cultures that exist in this country, I think it's so important for us to learn about each other's traditions and appreciate each other's traditions as well. Thank you. 행사는 잡채, 불고기 등 추석 대표 음식을 먹는 것을 시작으로 송편빚기, 풍악놀이, 강강수월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송편을 만들며 문화를 체험하는 타 인종들의 표정에서 큰 기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강좌 듣는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계 아닌 미국인 30여 명이 오늘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이런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와서 참여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풍악단이 울리는 꽹과리와 북소리에 사람들은 힘겹게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 이해덕 단장을 주도하여 진행된 강강수월례는 타 인종과 시카고 교민이 손을 잡고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화합을 자리기도 했습니다. 아, 추석에 뭐 마켓에서 송편 이런 거 사다 먹고 그러긴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게 송편 잔치 하는 거 보고 학생들이 와서 같이 하고 또 제 후배들도 여기서 만나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송편을 잘 만들었어요. 크리에이티브하게 잘 만들어서 제가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이벤트를 처음 42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다른 분들도 이런 데 같이 와서 즐기고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됐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거 한번 못 보여준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도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게 눈으로 직접 보였어요. Sweaty. Okay. After all that dancing. But it was really fun. I've never done something like that before, so it was a new experience to me. And it was really cool to get to know a lot about Korean culture today. 추석을 맞이해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인종의 시카고 커뮤니티는 다채로운 추석 문화 체험을 통해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남승관입니다. 시카고 북부 리버노스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로 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2시경 오하이오와 와바시 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길을 건너고 있을 때 토요타 SUV 차량이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44세 히스패닉 남성으로 사망했으며 용의자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수색하며 차량 앞쪽에 사고 자국이 있는 차량을 쫓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총기 단속에 무려 12건이 넘는 불법 총기류 소지범을 검거했습니다. 수거된 총기류만 8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30여 명이 불법 총기 소지권으로 체포됐습니다. 또한 이번 해에만 총 8,022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은 남부 갱스터 단속반에서 수색영장을 받고 진행된 것으로 장전된 AR-15와 여러 마약과 불법 수입품 등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날씨가 요즘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죠. 시카고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 최고 82도대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계속 70도대를 유지하면서 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기상청은 내일을 시작으로 시카고 온도는 낮 최고 기온 75도, 수요일 79도, 목요일 80도, 그리고 금요일 82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낮 최고 기온이 73도에서 차츰 내려가 일요일에는 69도까지 떨어져 10월부터는 시카고의 겨울 날씨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난 16일 가을이 문턱에 들어선 시카고 전역에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의 7회 정기 공연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느지막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무대를 선보인 어머니 합창단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함께 연습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승관 기자입니다. 바람이 선선히 부는 시카고 가을 저녁.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시카고 서버브의 한 교회에서 제7회 정기 공연을 가졌습니다. 정기 공연에는
약 300여 명의 시카고 교민들이 찾아 교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근배 지휘자와 이영란 반주자에 맞춰 29명으로 구성된 어머니 합창단은 가곡부터 세미클래식까지 다양한 종류의 노래를 한마음이 되어 불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헌신과 사랑을 주신 명예 단원님께 감사의 뜻으로 꽃다발 증정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따르고 이분들을 항상 건강하시도록 기도하는 뜻에서 저희 행사 때 이렇게 모시고 꽃다발을 증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춘자 단장은 지난 1년 동안 정기 공연을 위해 매주 모여 연습해준 단원들과 지휘자, 그리고 공연을 찾아준 관객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음 정기 공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요. 그야말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참 허무한 감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래도 오늘 좋은 열매를,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너무나 더 크고 멋있는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모실 테니까 그때는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들의 이 1년 동안에 열심히 이 어머니들이 한 노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부르는 13곡을 합창 내내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정 출연으로 함께한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 역시 어머니 합창단 못지않은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연을 한 주제들이 앞부분에는 한국 가곡들로 묶었고 가운데는 성가곡으로 묶었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세미 클래식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곡들은 다 즐길 수 있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래고 또 의외로 또 우리 이민사회에서 한국 가곡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마지막 스테이지는 참 재밌게 연습을 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는 그 가사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어머님들 연세에 어울리는 그런 곡을 선곡해서 이렇게 해서 참 재밌게 잘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 노래를 하고 산다는 것이 참 앞으로 우리 삶의 축복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음악을 한다는 것이 참 그 아이들한테 프라우드 할 것 같고 그래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와보니까 참 어머님들의 모습이 천사 같고 참 아버지들 노래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그 젊음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아직까지 안 늙었구나
참 좋다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또 오늘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친척보다 더 가까운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보는데 볼 때마다 서로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삶의 무료함을 느낄 수도 있는 노년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노래로 보답하는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KBC 뉴스 남승관입니다. 텍사스주 남부지역에 열대성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폭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국립기상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 등 텍사스주 대도시 지역에 최고 300mm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멕시코에서만 발달한 열대성 저기압은 매우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으며 17일 중 텍사스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립기상대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후는 텍사스주 북부와 오클라호마에도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노사 간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결국 5만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GM은 그동안 사측과의 협상에서 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협상을 놓고 대치해오다가 결국 실패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GM에 근무하는 UAW 소속 노동자 약 4만 9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가 GM을 상대로 미국 전역에서 파업에 들어간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노조 파업으로 인해 북미 전역에 GM의 영업이 중단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로 논란이 됐던 제약회사 퍼듀 파마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퍼듀 파마는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듀 파마는 자사가 생산한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신을 공격적으로 광고하면서 그 중독성 등을 감춘 혐의로 정부로부터 2,600여 원의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회사의 그 소유주인 세클러 가문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은 지난주 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주 도시 카운티 정부와 잠정적인 화해안을 성명한 데 뒤인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예술대학의 이름을 한 한국인 화가 김원숙 씨의 이름을 따서 원숙 김 컬러즈 오브 아트라지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중부의 노멀에 있는 주립대는 김원숙 화가 부부가 거액을 기부한 것을 기리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숙 화가는 남편과 함께 1,2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화가 부부가 학생들을 지원한 것은 물론 일리노이주의 미래에 투자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원숙 화가와 남편인 토머스 클레멘트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원숙 화가는 대학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와 정착했고 클레멘트 씨는 미국으로 입양된 뒤 인디애나주에서 의료기기 전문회사를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뉴스 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라인댄스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라인댄스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5일 토요일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참가비는 15불입니다. 문의는 847-310-537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각 지점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또 상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집니다. 이 외에도 레이크 사무소에서는 점심 프로그램, 마음 건강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시민권 인터뷰 준비 수업과 맘스 북카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부사무소에서는 가을맞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라인댄스, 시민권, 영어 수업, 메모리 카페와 스마트폰 클래스가 마련됐으며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컴퓨터, 영어 수업, 노래교실 등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시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3일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7일 화요일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18일 수요일은 약간 흐린 날씨가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19일 목요일은 흐린 뒤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5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16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